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저는 오늘 월드팝 베스트 1집에 들어있는 곡 중에 500마일즈라는 정말 오래된 노래죠. 피터 폴앤 메리 3인조 그룹이 노래했던 그야말로 불멸의 팝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노래도 아주 쉽고요. 코드도 굉장히 간단하고 또 기타 반주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음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커버에서도 쭉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이 곡을 심층 분석해서 전주 부분 판서를 했고요. 그리고 노래 반주에서 필요한 코드와 약간의 주임새 부분에 관한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마디의 전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느린 속도로 보여드리고요. 해설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면요. 처음에 D 코드를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이 D 폼에서 중지 하나만 떼고요. 1번 선 개방현으로 두고 라와 레가 눌러져 있는 상태로 출발하면 되겠죠. 그러면 4, 3, 2, 1번 줄을 순서대로 네, 그리고 파샵을 눌러서 D가 완성이 되겠죠. 이때 이제 앞에 라와 레는 떼지 않고 계속 화음으로 울려야 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뗐다가 누르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B 마이너로 가서 네, B 마이너는 그대로 이 폼을 쓰면 되죠. 5, 4, 3, 2, 1번 줄 순서대로 이 리듬의 박자를 그대로 흉내내죠. 따다다다단 따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E 마이너예요. E 마이너인데 C와 미는 쓰지 않기 때문에 전부 개방으로 두면 됩니다. 부담 없이. 그래서 6, 3, 2, 1.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솔, 또 개방 미 떼주시고. 네, 그 다음에 G 코드지만 6번 줄 솔. 하나 눌러서 둥 퉁겨주면서 6, 4, 3, 2. 1번 줄에 구성음인 솔을 나중에 눌러줘도 되겠죠. 자, 중요한 건이 베이스가 끝까지 울려야 하니까요. 떼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솔, 그 다음에 파샵이죠. 솔 떼면서 파샵 하나 눌러주시면 되죠. 주의하시고 떼지 않도록. 솔, 파샵. 네, 그리고 역시 E 마이너 개방. 멜로디 미와 베이스 미 6번 줄을 동시에 퉁겨주시고, 그리고 여유있게 4번 선에 미 하나. 그래서 4, 3, 2, 1번 줄까지 쭉 연주해 나가겠습니다. 땅, 따다다, 당까지. 네,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레. 그 다음에 도샵과 미두 개를 누르는 A7. 예, 도샵, 그리고 미. 예, 해결이 되었죠. 땅, 그리고 4, 3, 4번 줄. 그리고 도샵에서 레까지니까 플랫 하나만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손 떼지 마시고 그대로 밀어서 길잡이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1번 손가락이 5번 선의 베이스 C를 같이 눌러서 동시에 땅. 네, 그리고 도샵이죠. 라 장조니까요. 도샵을 3번으로 누르고 1번 선 개방현. 자, 이두 마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D 첫 마디와 똑같죠. 네, 그리고 쭉 가서 여기서부터 이 퓨 노래가 불러지겠죠.
퓨 그리고 이제 반주 패턴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원속도는 이 정도죠. 이렇게 해서 전주 부분 끝까지 쉼 없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노래 가운데 코드가 이제 한 대여섯 개 나오는데요. 이 코드들은 거의 약식으로 누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가게 되면 분수 코드가 하나 삽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임새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주임새가 한 군데 있고요. 또 약간의 코드의 변형. 네. 주로 이제 이건 맨 마지막 1절, 2절, 3절 마칠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한 강의는 이제 다음 편으로 넘겨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